아무래도 저희 팀에서 가장 중요한 뭐 경기라고도 할 정도로 엄청 중요한 경기고, 슈퍼매치 하면 다들 엄청 피 튀기는 싸움이랑 그런 것들 다또 떠올릴 것 같아요. 아, 제가 고등학교 때는 슈퍼매치를 못 뛰어가지고 밖에서 보기만 했었는데, 밖에서 보는데도 엄청 치열하더라고요, 선수들이 이기려고. 근데 또 프로에서 슈퍼매치는 그거보다 더 치열하고 더 엄청 재밌을 것 같고,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지난 슈퍼매치 경기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다양한 하이라이트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또 경기 직관으로 경기 많이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중요한 경기로 하겠습니다. 슈퍼매치라는 거는 많은 팬분들이 또 경기장에 많이 와주시고 또 TV로 많이 보시는 그런 경기라고 많이들 알고 있는데요. 막상 그렇게 보기만 하다가 경기장에 들어가니까 더 조금 긴장됐던 부분도 있고 조금 더 수원 선수들이랑 치열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저희가 뭐 전반에 3대1이라는 스코어로 경기를 나갔고 경기장에 좀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. 네,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찌됐든 3대3으로 경기를 마무리하고 또 마지막에 좋은 아쉬운 이길 수 있던 찬스를 놓쳐서 아쉬운 그런 부분이 그런 일상생활에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일단은 첫 경기에서 저희가 3대3이라는 무승부를 거뒀는데 뭐 많은 서울 팬분들이 조금 아쉽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 그런 경기였는데 이번 슈퍼매치는 홈에서 하는 만큼 조금 더 저희가 경기를 주도적으로 홈에서 하는 만큼 이기는 경기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날 두형 은퇴식이어가지고 경기 끝나고 진짜 많은 축하를 받았었고,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두 형을 위해서 이제 세리머니를 했었는데, 이제 같이 이제 축배를 들면서 뭐두형 은퇴식도 축하할 겸 이제 제가 그 대기록을 쓴 것도 축하할 겸 겸사겸사 이제 두 형이랑 같이 시간을 보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슈퍼매치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항상 설레는 것 같고, 그리고 다른 경기보다 솔직히 좀 임하는 각오가 좀 남다른 것 같긴 해요. 이제 슈퍼매치라는 경기가 이제 저희한테 이제 남다르게 다가오고, 뭐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항상 저는 이제 뭐 골을 넣고 싶고 이제 팀이 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고,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번 슈퍼매치도 또 팬들을 위해서 좀 재밌는 경기를 하고 이제 또 승리 저희가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슈퍼매치의 승리 퍼센티지는 매번 치열했지만 FC 서울이 승리를 한다. 지금 뭐 슈퍼매치도 슈퍼매치고 팀 상황도 지금 되게 중요한 상황이라서 선수들이 또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제 팬 여러분들이 비록 오시진 못하셔도 집에서 응원 많이 열심히 해주신다면 저희가 꼭 좋은 결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